W223 모델 벤츠 S클래스가 입고되었습니다. 이 차량에 지금 작업될 내용은 전체 PPF, 전체 PPF 시공하고 나노 퓨전 전체 PPF 그리고 썬팅, 반반사 썬팅 필름. 지금 시공되기 전 모습을 잘 봐두세요. 그리고 썬팅 시공하게 되면은 시공 후에 차량이 훨씬 더 고급지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본네트 PPF 필름이 지금 올려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PPF 필름이 시공된 후에 그리고 지금 도어도 도어 쪽도 PPF 필름이 올려지고 이 필름을 좀 여유 있게 커팅해서 안쪽으로 지금 말아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PPF 전용 코팅제를 시공하게 되면은 광발이 엄청납니다. 지금 PPF가 올려져서 광발이 더 좋은데 이거보다 광발이 더 좋아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번에 맡겨주시면요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공된 나노퓨전 PPF 필름 원래 640만원에서 지금 할인해서 540만원 그리고 코팅제 그 다음에 실내 PPF도 할인 전부 다 할인해가지고 거중 한 180 정도는 할인 받으신 것 같아요. 거중 이렇게 한 번에 동시에 시공을 하셔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1열 이쪽 조수석 1열 도어는 PPF 필름이 지금 시공이 막 된 거고요. 자 2열 도어는 시공이 안 된 거예요. 한 1m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퀄리티 있는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화면으로 봤을 때는 PPF 필름이 올려졌는지 모르시겠지만 아래쪽 보시면은 아직 마감이 안 된 필름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PPF 필름이 올려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PPF 필름에 관심이 있거나 PPF 시공 점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기존에 샵을 하고 계신데 가게를 조금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노퓨전 전문 PPF 필름 대리점 샵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좀 오랫동안 시공하면서 쌓아온 그런 노하우라든지 시공 방법.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썬팅샵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PPF가 조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일정 잡아서 교육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범퍼 이 안쪽. 대부분 다 그냥 잘라서 시공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한 살, 이 안에까지. 여기도 전부 안에까지 전부 다. 네, 이런 노하우들. 그런 거를 저희가 실전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1대1로 교육하면서 그 다음에 실습하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자동차 쪽 그 샵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 PPF를 접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조분께서 PPF 그 다음에 썬팅부터 모든 걸 다 저희한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서비스로 루프를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루프는 원래 추가금이 있습니다. 나노퓨전 PPF 필름이 차량에 다 시공이 되었고요. 지금 마감까지 완벽히 된 상태입니다. PPF는 유리막 코팅을 했을 때보다도 더 광발이 좋다고 했잖아요. 광발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지금 이쪽 안쪽으로 여기 안에 여기 전부 다 한 살로 지금 시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방 센서도 제가 시공을 다 해드렸고 탈거했던 엠블럼 다시 장착을 해드렸고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나노퓨전 PPF 필름 전문 시공 샵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좀 더 배우고 싶거나 전문 샵을 같이 해서 저희랑 운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본점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어디 지점에 나노퓨전 PPF 샵이 있는지 그리고 가격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든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